열심히 먹자. 백숙 몇 개 시킬까요? 뭐 인당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켰어요. 시켰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닭볶음 하나. 오. 이게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백숙 사람이. 아니, 하나 정도 더 시켰으면 좋겠어. 우리 선배님이랑 있으면 굶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아, 그럼. 형이 다른 건 아껴도 절대 안 아껴 먹는 거야. 무조건 넘치게 먹어야 돼. 그 선배님.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사실 9년이잖아요, 선배님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신 김에 혹시 멤버들의 이름을. 진짜. 야, 아니, 아니, 아니. 야, 혹여나 틀리셔도 그걸로 예명을 해. 그냥. 아,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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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긴장됐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근데. 선배님 워낙 많은 아이돌 분들 만나시고, 또 워낙 많은 아티스트 분들. 후배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 많이 만나시고. 근데 내가 어릴 때 그랬어, 어른들이. 누구 그룹 멤버 이름 모르고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랬거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진짜 어우 잘 안 외워져 이름이. 저희 여덟 명이라고 아는 대로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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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야, 큰일 났다. 저기 저 메인 보컬 친구부터. 아, 메인 보컬 얘는 알지. 왜냐면 우리가 축구를 아, 같이 볼 찾기 때문에 하면서 이름도 좀 부르고 그래서 동호. 와, 아, 그때 형님께서 제가 볼 차고 있을 때 아, 종호는 아웃사이드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치, 얘기했지? 네. 그래, 이제 이름 외웠어. 아, 부럽다. 좋겠다. 자, 그리고 하루에 프레젠테이션 했던. 그리고 사실 이름을 내가 아까 저 PPT 할 때 또 쓱 봤어? 눈도 이거 등 이거 아, 우영이잖아, 우영. 아! 이름을 봐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잠깐만. 아, 퐁당퐁당 가볼까? 언제 하겠습니까? 내가 또 안양이라서 내가 기억을 내가 홍종이야? 종이야? 홍? 잠깐만.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아, 그래? 그걸로 이름 하겠습니다. 홍... 홍... 종인가? 오, 맞습니다. 아, 맞아? 오, 진짜. 아, 근데 난 안 잊어버릴게,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어, 홍중이. 아. 자, 자. 이거 민, 뭐. 민기 아니야?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민기 와! 김종인 선배님의 사랑스러워라는 노래 듣고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다고 진짜로 랩합니다. 아, 그 리틀 꾸기 이런 거 한 남자가 있어 눈이 맞아! 야, 야 어떻게 근데 가운데 이렇게 세 명이 야, 큰일 났다. 세 명이 좀 이제 선배님이랑 접점도 많이 없고 이래 기가 막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딱 앉았지? 네. 내가 지금 아, 야, 잠깐만 고맙다. 저기 뭐가 저기 아. 저기 뭐가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선배님 요즘 또 올림픽 많이 하죠? 그래 그래 너 이름 알아 알 것 같아. 너 성화지? 그래 성화 야, 아, 잠깐만 고맙다. 저기 뭐가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있어 봐봐. 아, 내가 너. 잠깐만. 성화지! 오! 그래. 성화. 자, 이제 둘 남았다. 자, 아버지 74년생. 우리 형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아, 알지? 난 너 잘 알아. 아, 선배님 다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라. 활동을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이름으로 진짜라. 활동하겠습니다. 저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이름으로 예명으로 하겠습니다. 너도 약간 너는 이름에 이응 들어가지? 오, 네, 맞아요. 저도 이응. 너도 이응 들어가니? 이응 들어갑니다. 잠깐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 힌트 그래, 힌트 한번 줘봐. 종호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어? 어? 맞아요. 맞아요. 혹시... 네. 용? 조금 비슷했어요. 아, 좀 비슷했어? 네, 조금 비슷했어. 아, 좀 비슷했어? 오케이. 자, 종호랑 비슷하다고 이름이? 네. 아, 그래? 아, 자 오케이 자 일단 힌트 들었고 네. 자 너 힌트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이제 아.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금상, 어. 이제 응상, 그렇지 그렇지, 동상, 어.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 있잖아요. 아, 있지. 네 그 달려 달려. 그래서 너무 어, 나한테 있어요. 너무 알려준 거 아니냐? 너 혹시 여상이야?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자 오늘 이후로는 절대 니네 이름 안 잊어버릴 거야. 제 직장이에요. 아 여상이. 자 이제 우리. 남았구나. 네. 종호랑 이름 비슷한. 앞에 이응 들어가고. 이응 들어가고. 네. 완전 알지, 형이. 알지. 살짝 삐진 거 같은데, 우리. 너 이름. 이 녀석아. 어, 뭐야? 왔어? 자연스럽게. 어. 그, 너 저거잖아.
초성을 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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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네, 오! 맞아? 네. 오케이. 야. 오케이, 윤호 알겠어. 정윤호. 어, 네. 다행이다. 아, 윤호 알았어. 절대 안 까먹어, 이제. 지금 없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 알지, 걔 알아. 걔는 산이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알아, 알아, 산이. 산이 기억하지? 어, 맞습니다. 자, 뭐. 민기, 홍준이, 윤호. 네. 여상이. 네. 종호. 네. 우영이. 오. 성화! 나이잖아! 이제 절대 안 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뿌듯하다. 나 없거든, 다 외우는 거. 저희가 처음이에요?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없어. H.O.T. 이후로 처음이야.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안 웃네. H.O.T. 이후로 처음이라는 얘기. 엄청 크다. 아이고야. 와, 대박이다. 와, 와, 이거. 야, 이거 아주.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먹자. 알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와. 아이고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이게? 50도 만점되게 나이에 있다 보니까 진짜 맛있다. 아, 크다, 야. 네. 니네 보통 뭐 먹니? 평소에? 많이 해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희는 식대 제한이 없다고 보니까 그냥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거만 잘 먹어요. 야, 좋은 회사다. 형 옛날에는 둘이서 메뉴 세 개 시켜 먹었다가 난리 났었거든. 아, 진짜요? 아, 왜 뭐 둘이 저 쫄면하고 볶음밥 하나씩 시키고 저 가운데 돈가스 시켰다가 큰일 났었어. 우리 땐 그랬어. 이제 소중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 선물?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여름에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 열심히 달려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께 저희와 같은 티셔츠를 이쪽에 적혀있는 걸로. 줘봐라, 야. 그래, 그래. 야, 이, 야, 정말 운동하기 좋은 재질이다. 야, 이 좋다, 야. 이쁜데? 뭐 어떻게 입어, 초상공도 입어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는 뭘. 어우, 야, 좋네. 우리랑 목표가 다르시시네. 이거 정말 운동할 때면 좋겠다, 야. 야, 팀 이름 뭐가 좋을까? 내가 들어왔으니까 뭐 나인티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름을 진짜 아직 안 정한 거야? 아니면 이거 그냥 진짜 안 정한 거야? 여기 의외로 정하는 거야? 야, 이거 밥상머리에서 정해야 되나? 터보는 왜 터보? 터보는 우리 프로듀서 하셨던 분이 차가 스포츠 터보였어. 진짜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터보로 한 거야. 그거 우리도 좀 단순하게 정하자. 그게 딱 보이는 거 닭볶음탕. 형님 차가 지바겐이시라. 저희 지바겐. 아니, 바겐스. 3대 석권. 약자도 많았어, 그때 당시. 약자야, 약자. H.O.T. 이런 것도 다 아, 그쵸, 그쵸. 약자였고. G.A.P. 어쩌세요? 어? 갭, 갭. 지금 여기가 광주잖아요. 네. 그리고 A. 난 A 하면 저희 ATG. 그리고 이렇게 또 필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얘 약간 좀 던지고 보는 스타일. 네. 아, 오, 정확히 파악하시네. 던지고 보는 스타일. 뭐 이런 것도 괜찮아. 10개 던지면 하나 건질 때 있거든. 14 어때요? 14? 14 왜 14이야? 1세대 아이돌과 4세대 아이돌을 만나. 14. 내가 그 세대는 누가 정해주는 거야? 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종구 선배님과 같이 운동하자는 의미에서 PTG였어. PTG? 야, PTG 웃기긴 하다, PTG. PTG. 선배님 이름에 사이에 저 AT에 T를 넣어서 김티꾸. 김치국인 줄 알았다, 야. 김치국 같잖아. 네, 이번 여름에 다 터트리자 해서 바가지 어때? 죄송합니다. 바가지? 야, 근데 노래 괜찮겠니? 아이돌인데 갑자기 팀 이름 바가지로 나가기 괜찮겠니? 안녕하세요, 바가지입니다. 여름 때 바다가 연상되면 그걸 바다랑 좀 관련 있는 거 좋겠다. 빵빵 터트리자 해서 바다뱀. 바다뱀? 바다뱀 괜찮은데? 야, 근데 아이디어가 나쁘진 않다. 딱 쓰기는 좀 뭐한데 아이디어로는 너 괜찮은데? 막 던져. 뭐가 많이 나왔네. 성화가 한마디도 없는데? 아, 이거 생각은 했는데 말은 말하고 이제 리더가 홍중이잖아요. 그렇지. 처음에 홍종이를 했으니까 홍종국. 리더를 많이 신뢰하는구나. 홍종국. 홍종이야? 고맙다, 그래도. 근데 홍은 영어로 해야 돼.
아, 그래야 홍으로. 종국 선배님이 더 부각되지. HONG 종국. 막 던져. 여기 다 들어왔어 사실. 한 개 더 생각났습니다. 뭐? CC. CC? 네. 뭐 대학교 CC처럼 CC? 아니요. CC인데 영어로 SEE. 그러니까 보다 씨랑 바다 씨 바다 보러 가요. 바다 보러 간다. 그런 뜻. CC. CC.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주렁 주렁. 아 이제 우리 이렇게 손모양을 해도 되는 거. 씨입니다. 씨입니다. 오른쪽으로 받아주고 왼쪽으로.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선배님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면 내가 씨입니다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입니다. 오케이. 좋은데요? 됐다 나 하나 얹었다. 좋은데 좋은데. 나 하나 얹었어. 이제 빨리 해라 이제. 아니 선배님 이거 선배님은 끝났어요.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물 여기서 정해. 이거 좀 던져놓고 나중에 뭐 딱 나오면 사람들이 누구야? 갑자기 또 나온 첫번 팀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바뀌었어. 아, 아까 선배님이 이제 오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잘하는 거고. 아 문제는 제가 오프닝 끝났고요 선배님. 아, 갑자기 지금 또 MT 또 하는 거 아니죠? 갑자기 지금 다시 시작인가? 선배님, 저희가 처음에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수락하게 된 그런 계기가 일단. 그 검은 고양이 그때 있잖아. 네. 네. 형이 되게 약간 고마웠었어, 니네들한테. 왜냐면 그게 무대 하나로 끝나는 무대인데 니네가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준 게 사실 나는 저 무대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 사실. 그때 되게 감동이었었어. 그리고 니네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에이티즈는 좀 뭔가 좀 다르다, 잘 될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지? 너네 그 뮤직비디오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너 왔었지 그때? 네네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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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때도 보고 영상 보고 이거 진짜 잘한다 그랬었거든. 네 검은 고양이 할 때 제일 떨린 무대 탑3 안에 들어요. 아 그래? 네. 이제 앞으로 직접 보시고 계신데. 아 또 보고 있어. 그래 그래. 맞아 그때 진짜 떨어갖고 다 빅사이드 나고. 나만 떨린 거 아니었구나. 그날 사실 저희가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너네만 아는 실수? 네. 그거 있지, 맞아. 형님 노래가 너무 높으니까. 아, 맞아. 아니 근데 목소리 나랑 비슷하더라고. 그렇지. 저도 목소리가 좀 얇아갖고. 되게 잘 맞았었어.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해적왕의 한 남자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뒤에 프로젝트로 이제 동호와 한 남자 해가지고. 약간 노예 계약이야. 얘는 뭐 활동하면서 딱 특히 힘든 거 뭐 있니? 아이돌 활동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몸무게가 완전 고무줄이어서. 아 그래? 네 저는 활동할 때 좀 잘 먹잖아요 저희가. 그지. 활동을 시작하고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살이 좀 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네. 근데 나도 먹는 걸 좋아해. 원래 옛날부터.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일찍 늙어. 큰일 났다. 피부 같은 게 탄력도 많이 없어지고. 네, 저도 많이 오래전에 낚였어. 너 같은 스타일이 운동해야 돼. 잘생기는 이런 얼굴들 더 운동하고 그러면 더 멋있게 늙을 수 있어, 진짜. 선배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연락해. 언제든지. 난 운동 가르쳐주는 거 진짜 좋아해. 선배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촬영하면 이제 사석에서 뵙는 거죠? 그래, 니네 나중에 연락 좀 다 줘. 네. 내 번호를 너한테 주면. 아, 네, 제가. 니네들이 다 해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 톡방을 만들어줘, 윤우야. 그래. 선배님, 그리고 저 그 첫째 단톡방에 초대해주시면. 아, 그래. 네, 저는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갈 예정이니까요. 저는 그 풋살 단톡방 초대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오 자연스럽다고. 감사합니다. 단톡방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좀 했네. 기회를 한 다섯 번 정도 노려봤는데요. 선뜻 다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종호가 망설였다는 건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 와 그러면 연락처에. 성공하셨네요. 예스! KJK! We ATEEZ! Collaboration! 원더키